포도 주산지 가운데 한 곳인 경북 영천에서 생산되는 샤인 머스켓이 무한 변신하고 있다. 11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천에서는 모두 4,300여 농가가 1,900여 헥타르 농지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다. 이 가운데 샤인 머스켓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는 모두 1,560여 곳으로 재배 면적이 1,024헥타르나 돼 전체 재배 면적의 50% 넘어선다. 또 샤인 머스켓이 다른 품종에 비해 비싸게 거래돼 재배 농가는 해가 갈수록 늘면서 영천의 대표 작물로 자리 잡고 있다. 재배와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생과일뿐 아니라 와인 등 다양한 형태로 샤인 머스켓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영천의 한 농업회사 법인이 개발한 샤인 머스켓 빵. 잎 머스켓을 동결 건조에 만든 분말을 이용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샤인 머스켓의 달콤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평가다. 방부제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온에서 90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 여러 장점 때문에 샤인 머스켓 빵은 인고 서원 등 영천의 대표 관광지와 대도시 주요 백화점에서도 찾는 고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에서 생산한 샤인 머스켓은 국내 한대형 제과 업체에서 케이크로도 개발됐다. 샤인 머스켓 향이 나는 시트를 크림으로 샌딩한 뒤 샤인 머스켓으로 마무리한 이 케이크는 식감과 색감 모두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케이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명 빵집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 밖에도 영천에서 생산한 샤인 머스켓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은 영천 와인 공식 온라인 쇼핑몰과 국내 최대 규모 와인 전문 매장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역 특산 샤인 머스켓을 활용해 누구나 즐기고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농가 소득 증대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